가라. 안 돼. 이렇게 손 대고 하는 거를 못 봐요. 그 막 짖고 그래요. 진짜 사모님 곁에 못 다가게 하네요? 예, 그래서 손님들이 보디가드라고도 하고요. 누나! 밥 줘요! 밥 달라서 큰 소리로 얘기해서 싸우는 줄 알고. 항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보디가드. 네, 안 자고 밤새 지켜요, 밤새. 그 문 앞에서요? 예. 진짜 기특하시겠다. 예, 제가 봐도 기특해요. 여자 혼자 있기로는 좀 무섭잖아요. 내 별이 때문에 다리 쭉 뻗고 잘 자요. 여기 제 옷을 벗어 놓잖아요. 사람들이 만지려고 못 만지게 해요. 괜찮아? 그래, 엄마 옷 이뻐? 그 옷 우리 건데. 저희도 지금 못 가져가게 하는 건데요? 아, 제가 입었다고 제 옷인 줄 알아 봐요.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개 중에서 3.4에서 4.2%밖에 없는 애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똘똘 뭉친 아주 그 특이한 개죠. 우리 별이가 있어가지고 안정을 찾게 됐어요. 남자들밖에 없고 여자는 또 하나도 없고. 엄마 딸 얘들아. 아이고, 엄마 딸 어디 있지? 아이고, 엄마 딸 안 보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별이 입장에서는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죠. 24시간 내내 경계 모드로 이렇게 최고 수위의 경계 모드로 있으면요 정말 피곤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짓고 지키던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었었거든요. 엄마가 지금은 안 돼, 하지 마 하면 그때는 딱 멈춰 서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괜찮아. 나가 베리. 나가. 나가 그래. 이제. 나가. 옳지. 어서 이제 칭찬. 아우 이뻐라. 아우 잘했어요 우리 별이. 아우 이뻐. 아우 잘했어요. 예, 별아 삼촌 오셨다. 삼촌 왔네. 삼촌. 어? 어서 와. 관심 없어요 저희한테? 예, 많이 변했죠. 와우.
대리하고는 1년 365일 같이 있잖아요. 때로는 친구 같은 기분도 들고 보디가드라는 기분도 들고 그래요.